대표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스리오 레전드 2017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십 8강전 경기 광주 스포츠센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캐스터 성승헌입니다. 오늘 말씀 강승현 고인기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8강전 경기의 시작이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8개 팀이 지금 출해진 가운데 과연 어떤 팀이 최후의 왕좌에 오르게 될지 많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됐는데 그 첫 번째 문을 열 경기는 한국 대 한국, LCK 대 LCK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더욱더 뻔하지 않은 게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과 비한국은 한국 쪽을 많이 기우는 편인데 네. 그래도 내전이라면 실제로 롱주는 다른 한국 팀들 상대로 1대1 스코어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오늘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특히 이 롤드컵 내에서 해외 팀들의 챔피언들의 선택이라든지 그 판단 자체가 LCK 팀들과 좀 다른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접한 LCK 팀들끼리 경기에서는 또 어떤 챔피언들이 주로 자리를 잡을 것인지 그 점 역시 많은 팬들이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약간의 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선수들이 이동하는 시간, 뭐 적응하는 시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분명 월드 챔피언십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메타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추세라서 네. 선수들이 그런 걸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정말 기대가 되는 8강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8강전 경기 역시 이 광저우 저희만 가지 않습니다. 저희와 함께할 글로벌존의 두 분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통역 박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락스타이거즈 서포터 키 김한기입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할 텐데 실질적으로 그 이번 롤드컵에서 이 스포티비 게임즈는 두 분이 담당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박지석 통역사? 지금 세 분이 다 너무 잘해주셔서 저도 지금 얹혀가는 건데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일단은 사실 그 부담은 키가 더 생기지 않을까요? 앞에 있는 그 두 의 동료들이 좀 잘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게 봤는데 잘해가지고 부담이 많이 되고 하지만 이제 부담 되는 만큼 열심히 해서 더 잘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마이티 베어나 앞서 있었던 성환 같은 경우는 키가 쉬어가는 코너다. 일단 이 다음을 위한 연결 고리에 불과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떠났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그걸 한 것 같고 팀원들이 네, 저는 연결 고리가 아니고 저에서 끝내는 그런 네. 우리 방송을 여기서 끝내겠다. 우리는 결승전이고 뭐 하지 말고 여기서 끝내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네. 종결자다. 저는 네. 저고 네, 연결 그건 아니고. 네, 락스타이고 이제 실질적인 실세가 누군지 보여주겠다. 그거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서포터의 그 힘, 향로의 힘을 오늘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이 두 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당황하게 했네요, 키 선수를. 원래 첫날에는 다 적응을 많이 못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김한기 선수죠. 일요일 날 다시 만날 때 좀 궁금해요. 그렇죠. 자, 이제 경기 일정이 좀 짜여졌는데 일단 목금이 LCK 팀들 위주로 짜여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경기가 주말에 몰려있긴 한데 네. 다행스럽게도 또 내일 경기는 불금이라서 네, 오늘만 잘 넘기면 되겠네요. 사실상 직장인들의 휴일은 금요일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네. 목요일날 가장 많이 들이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의미에선 가장 뜨거운 날이에요. 직장인들 분들한테는요. 네. 그래서 이제 주말에 아무래도 그 중국 현지인 분들은 자국 팀이 경기를 치를 때 또 경기장에 많이 찾아갈 수 있는 거고 하니까 네. 뭐 물론 이제 그런 이유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네. 저희가 해석하기에는 그런 쪽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그 광주 스포츠센터에 입장하는 중국 관객들의 사진들을 좀 매체를 통해서 봤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입장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경기 가운데 오늘 롱주 게이밍과 삼성 갤럭시의 경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3선승제로 펼쳐지는 경기인 만큼 다전지에 대한 그 강인함, SK 팀들이 보여주고 싶은 그 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가 더 특별할 수가 있는 게요. 지금까지는 단판이었고 네. 단판 경기랑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들수 날 수가 한데 다전제에서 삼성의 그 든든함이 보일 것인지 그게 포인트겠죠.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은 사실상 좀 롱주 쪽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는 오늘이 되겠습니다. 다전제에서 첫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첫 경기에 상대팀의 뱀픽만 놓고 보더라도 다음 경기에 조금 더 그 픽의 부담감을 느껴서 벤을 맞춰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삼성이 오늘 준비 잘해서 첫 번째 경기만 따낼 수 있다면 오히려 롱주가 끌려다니는 경기, 의외의 경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최근 새로운 챔피언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등장하는 챔피언들을 두 팀들은 어떻게 판단을 했을지 궁금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8강전 경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광저우로 가보겠습니다. 8강
상위권까지 와서 사람들이 기억한다고 생각은 안 하고 더 높은 곳 올라가서 꾸준히 좋은 모습 보이면서 해야지 기억해 주실 것 같아요. Beating in there as well. He is deservedly unstoppable. 8강에 올라온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작년에 저희가 결승을 갔으니까 저희가 만족하려면 결승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가 북미 팀인데 그냥 중국이 북미보다 잘한다고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Worlds is definitely the best place to prove yourself as a player. I just want to show that I can step up against these world class players and show them how to play the game. The opinions about me are either really negative or really positive. Even though I've had a lot of world appearance, I just have to pull myself over and over every time. Playing in the quarterfinals, it's been a success for us, but I don't want just to stop there. If we beat SKT, we're gonna make our names and everyone will remember us. 스케이티 그냥 이름 자체로만 해도 우승이라는 타이틀에 좀 많이 가깝잖아요. 我觉得从小组赛走到八强、四强，这些都只是一个过程。不管是什么体育运动，大家记得永远都是冠军。 2017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8강전 경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이제 8개 팀들의 출사표를 좀 들어봤습니다. 아, 각각의 팀들이 욕심을 내는 거 물론 결승전 경기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그 과정에 대한 욕심들을 다 내고 있는 가운데 몇몇 팀들은 보여준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부담과 함께 조별리그를 만족할 만큼 충분히 풀어내지 못한 채 지금 8강전 경기를 맞이하는 팀들도 있거든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8강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팀들이 만났네요. 그 조별리그 때 정말 극상의 경기를 보여준 롱주와 네. 약간은 아쉬운 경기를 보여준 삼성의 매치이기 때문에 또 더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몇몇 팬들, 특히나 그 SK텔레콤 T1 같은 경우도 하부단에서는 어려움을 겪다가 상부 라운드에서 굉장히 놀라운 활약을 보여준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롱주도 그런 입장에서 안심을 하고 있지 않을 것 같고 삼성은 만약에 여기서 제대로 못 보여준다면 물론 8강까지 올라오는 놀라운 업적, 이것도 굉장한 업적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탑 에이시니까. 그런 업적에도 불구하고 평가 절하당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은 본인들도 인지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작년 데뷔잖아요. 네. 작년에 준우승을 거둔 팀이니만큼 올해는 더욱더 값진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앰비션 선수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을 한 것처럼 네. 분명 롱주가 굉장히 강한 팀이긴 해도 최우범 감독의 인터뷰를 빌려보면 우리가 이번 롱주만 꺾으면 오히려 상승세를 더 탈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만큼 오히려 롱주 쪽에서 더 부담이 될 수도 있기는 해요. 아 저희가 우려였네요. 반조 이미 가득 차서 삼성의 선수들에게 큰 환호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앰비션 선수부터 만나보겠는데요. 자 이제 크라운 선수도 충분히 더 자신의 모습을 작년 이상 보여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크라운 선수 그렇죠. 오늘도 이제 프릴라 듀오와 굉장히 큰 매치가 준비되어 있죠. 네. 그리고 전 사실 뭐 향로랑 어울린다는 게 아니지만 블라스트입니다. 하루 하루의 경고 질색 약간 굳어진 장면의 최고형 감독도 오늘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삼성 갤럭시가 그런 일을 이고 있습니다. 미지의 팀을 만났었을 때도 물론 자신의 팀이 뭐 긴장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미지의 팀이 아니기 때문에 더 긴장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강팀 롱주입니다. 더군다나 SK 서머를 제패하고 월드 챔피언십 들어와서도 아직까지 패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삼성 쪽에서는 지금의 롱주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죠. 현재 메타를 역행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죠. 칸 선수가 먼저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역행하고 있는 만큼 메타랑 어울리지 않는 선수인데 메타가 어우러진다면 진짜 난리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제에 이어서 언제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어색한 건 똑같습니다. BDD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 외모, 이 외모는 빛을 발하거든요. 그렇죠. 헌칠한 키와 함께 딱 유독 키잖아요. 네. 눈에 확 들어옵니다. 자, 이 플라 듀오의 힘들은 이미 중국 팬들도 일찌감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라스칼과 네. 코칭 스태프 모습이죠. 충분히 라스칼 선수도 가능성을 보여준 경기가 있었으니까 네. 경우에 따라서는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칸 선수가 그렇게 극심한 부진을 겪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기는 한데 그래도 자신의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탑 쪽에서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페이커의 오랜 백업 역할을 지금 담당하는 스카이 선수가 느꼈었던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그런 느낌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자신의 주전 라인업이 단단하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식스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10명의 선수의 기량만큼은 양 국가 중국, 한국 모두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롱주는 제가 정말 LOL 시즌 1부터 봐왔었는데 역대급 가장 그냥 좋은 의미로 미친 팀인 것 같아요. 최강의 네. 팀입니다, 롱주 진짜. 그렇습니다. 그 최강의 팀, 그 라인업이나 전반적인 상황, 양 팀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과정들을 전반적인 데이터와 함께 계속해서 한번 살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롱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롱주, 라스칼과 칸이 탑을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커즈와 BDD, 프레이와 고릴라가 기다립니다. 네, 지금까지 월드 챔피언십에 올라온 팀 중에 가장 독보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 프레이 선수의 미소와 어울릴 만큼의 그런 멋진 경기력을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승으로 그룹 스테이지를 통과하면서 롱주는 LCK 결승전에서의 그 강인함을 다시 한번 증명해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라인업 자체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이 라인업으로 충분히 많은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 중국에 참전한 삼성에게 기대했던 그 기대치만큼은 나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삼성 고유의 스타일이 안 좋은 쪽으로 좀 발휘되면서 그만 좀 누워라 이런 말 나오고 있거든요. 아예. 그러면 삼성은 답을 보여줘야 됩니다. 본인들이 스타일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 스타일을 더욱더 닦아서 완전 들었든지 그렇게 해야죠. RNG와의 경기에서의 두 번의 패배. 하지만 나머지 경기에서 충분히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더 삼성다운 모습들이 나오길 바라는 팬들의 염원은 그대로 녹아져 있고요. 네, 승리한 경기에서도 단점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었거든요. 네. 그 부족한 시간 동안에 롱주는 발전할 만한 자신들의 시간으로 또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삼성이 어떤 식으로 롱주를 대비해 왔을지가 오늘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미지 기여도와 골드 획득률로 양 팀의 전반적인 비교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눈에 띄는 것은 양쪽 가운데 뭐 원딜의 장면대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골드 획득률도 거의 비슷해요. 거의 뭐 차이가 없을 정도의 네. 비슷비슷한 상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 눈에 띄는 거는 정글 쪽의 골드 획득인 것 같아요. 아, 네. 확실히 앰비션 선수는 본인 성장 중심의 정글러이고 그런 만큼 미드가 돈을 못 벌었거든요. 네. 이 스타일이 어떻게 될지는 경기를 좀 열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데이터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미드에게 돈이 돌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사실 크라운이 좀 겪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미지 기여도가 정글러가 삼성 갤럭시가 조금 더 나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기여도가 효율적인지에 대한 예용은 조금 더 좀 살펴봐야 될 점으로 남고 네. 있습니다. 그러게요. 앰비션 선수의 데미지 기여도가 커즈 선수보다 높다라는 게 되게 좀 이색적이기도 한 게 커즈는 상대 정글에 들어가서 상대 정글러를 좀 찍어 누르는 느낌들이 강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앰비션의 한타 이후에 그 데미지 기여도라는 것들을 좀 무시할 수 없는 지표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데미지 기여도와 골드 획득률을 살펴봤고요. 아, 초반 데이터 한번 살펴드릴까요? 선취점 역시 롱주가 좋은 경기를 펼친 팀답게 포탑과 선취점 그리고 15분까지 골드, 20분 골드 차이 전반적으로 현재 롤드컵 참여한 팀 가운데 가장 높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삼성은 15분까지 어려운 경기를 펼쳤다는 것을 일단 골드 차이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딱 2패밖에 안 한 팀인데 골드가 마이너스예요, 15분까지. 네. 그만큼 초반에는 불리하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게 롱주 상대로 초반에 누우면 그 누운 채로 끝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일어나지 못하는 그 상황들 삼성 입장에서도 이제 초반부터 뭔가 만들어가는 과정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RNG와의 경기에서는 또 다른 면을 선보이다 좀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뚜렷한 손해를 입은 적은 롱주는 8%밖에 없습니다. 기가바이트 RNG에게 그렇죠. 한번 그 기회를 한번 내주고 난 뒤는 나머지는 다 이득이었거든요. 네. 결국엔 그 경기도 승리를 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롱주 입장에서는 유리한 경기
경기만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이 SK팀이 본인들 팀밖에 없었음에도 경기 내용이 썩 매끄럽지 못했다라는 건 그만큼 손해본 시간이 더 많은 것도 있겠고, 결과적으로 RNG한테 2패를 했으니까 저 지표보다 더 안 좋은 경기 내용을 펼쳤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득 시간에서 손해 시간을 빼면 전반적으로 비등한 그런 숫자에 관련된 내용들도 좀 등장하게 되는데, 네. 비등한 장면과 이득인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경기가 확실히 이끌어나가는 과정을 삼성이 좀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롱주의 매치업 포인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롱주는 기본적으로 초반 뭐 오제트 이런 거 다 가져오고요. 네. 프레이 선수가 전 이 선수가 완벽한 것 같아요. 그냥 원딜의 기본 소양이 딜 잘 넣는 거 기본이고, 플레이 메이킹, 오더, 본인 몸을 내던지면서 어그로 끄는 플레이까지 다 합니다. 그냥 원딜 할 수 있는 모든 플레이를 다 하기 때문에 그냥 세계 최고의 원딜러로서 가치를 제대로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기존의 강승현 해설위원은 거의 숭배에 가까운 단어를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네. 실질적으로 그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플레이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과소평가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정도의 너무 잘하다 보니까 네.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본인의 클래스 이미 증명하고 있고 원딜러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가운데 오늘 또 롱주 플레이의 힘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상대적으로 룰러 선수가 약간 부진한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지만, 역시나 삼성의 미드라인 그 중심을 지탱하고 있는 게 크라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작년 롤드컵 그리고 서머 이후부터 급격히 크라운의 폼이 내려가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시기 때문에 역시나 크라운의 부활이 절실한 삼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진 탈출이라는 단어는 어쨌든 이 숫자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골드 차이라든지 데미지 기여율, 분당 데미지, 실질적으로 16강에 속해 있었던 팀들을 통틀어서도 과히 좋다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좀 하위권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라 지금 상황이 삼성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심에 크라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살펴볼 것은 근데 여러 가지 복합적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거든요. 데이터 상황을 보이는 건 저 지표겠죠. 초반 정글러 라인 개입도가 낮은 편, 정글러가 미드를 많이 안 봐준다는 얘기이고 그게 본인의 슬럼프로 이어지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얘기한다고 뭔가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팀 내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정글러가 미드를 안 봐준다, 그 원인이나 이런 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가 초반에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골드 획득이 비슷한 상황이 가장 길었던 팀입니다.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15분까지는 끌고 갔는데 네.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봉합하지 못했을 때는 삼성이 졌거든요. RNG에게. 네. 이제 그렇지 않았을 때는 아쉽게도 힘겨운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그 솔랭길이었던 룰러를 포진시키고 있는 삼성에게 바랐던 그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네. 포커스가 큐베 아니면 룰러에게 모든 것들이 집중이 되고 있고, 크라운 선수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기는 해요. 뭐 말자를 꺼낸다든지 갈리오 쓰면서 다양한 챔피언, 다양한 유형의 챔피언을 꺼내들고 있는 만큼 분명 시도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실효가 있어야겠죠. 자, 실효 있는 장면들이 이번에는 앰비션이 어떤 면으로 보여질지, 앰비션은 뭐 전반적인 그 골드의 획득이라든지 시야적인 측면에 대한 집중,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강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도력을 노리는 상대편의 움직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걸 또 잘하는 상대편의 롱주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플레이가 어떻게 보면 라이너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라이너가 희생을 해서 정글러를 키우는 방식인데 그게 정답인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정말 증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삼성의 그 저력이 담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매조 D조에서 1위를 차지했었던 2016 작년에 롤드컵 당시가 있었고요. SK 현재 3번 시드로 참가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준비 과정에 있어서 뚜렷한 숫자들을 보여주면서 팬들의 기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8강에서 그 저력을 보여준다면 롱주에게 최근에 경험하지 못한 그 아픔을 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삼성 갤럭시였고요. 반면에 롱주는 이 5명의 선수의 라인업에 지금 빈틈이 없습니다. 신예급 선수들조차도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프릴라를 제외한 저 신예에 가까운 3명의 선수가 과연 큰 무대에 자신의 기량을 제대로 뽐낼 수 있을까라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SK 서머 결승 때도 SK를 상대로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지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즐기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스타성을 인정받는 선수죠. 칸. 네. 선수는 뭐 탑 딜러로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파트너인 커즈 선수와도 호흡을 잘 맞추고 있기 때문에 커즈 선수에게도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왜냐하면 이 선수가 경험이 많지가 않은데 그렇죠. 잘 흔들리지 않아요. 붙잡아주고 있으니까. 네. 자, 이 두 명의 선수가 새로운 힘들. 아래쪽에서는 프릴라, 위쪽에서는 칸과 바로 보여진 바와 같은 커즈의 듀오들.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도 이런 조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고릴라야 언제든지 네. 그 누구 와도 충분히 서포트 해줄 수 있을 만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니까요. 저는 저 신의 3인방 중에서 가장 그래도 흔들릴 만한 가능성이 높은 선수를 보자면 커즈 선수라고 보는데 맞습니다. 그 커즈 선수를 흔들리지 않게끔 고릴라가 정말 잘 잡아줘요. 네. 인터뷰가 됐든 뭐 평소 게임 내 외적으로 됐든지 간에 너무 잘 잡아줘서 커즈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거 그게 롱주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죠. 오늘 경기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선수 중에 한 명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편 칸 맛을 봤던 그 칸을 큐베는 이미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경기를 펼칠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또 부담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탑 매치가 대박인 것 같아요. 큐베 선수는 팀이 힘들 때에도 팀이 탑을 봐주지 않을 때에도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칸과의 매치업이 진짜 세체 탑 매치업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경기 재밌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롤러는 박습니다. 크라운이 앞선 그 눈 감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게 되게 오랫동안 하고 있거든요. 좀 자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크라운 선수가 평소에 뭐 음악도 많이 듣고 그 명상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즐겨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BDB를 만난 만큼 자신이 제 몫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저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승리하기 위해서 그 연영 뭐랄까요? 그런 것들, 그런 에너지들이 좀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런 에너지로도 사실 쉽게 뚫을 수 없는 선수가 죽지 않은 미드. BDD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칸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BDD의 그 안정감 넘치는 장면 때문에 사실상 롱주는 전반적인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롱주는 진짜 역대급 팀이에요. 이 팀이 또 무서운 게 뭔가 설계를 할 때 부담감이 있으면 설계를 안 할 수도 있고 안 하다 보면은 그게 손해로 이어지는 게임이거든요. 네. 근데 이 팀은 지금까지 그런 두려움이 없는 팀입니다. 모든 시도에 보고 시도가 다 먹히고 있기 때문에 약간 락스와 같은 느낌의 구락스의 느낌에 나고 있는 팀이죠. 네. 지금 현지에서 BDD를 만지고 도망가는 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영색과 장물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BDD를 만지고 도망가는 중국 팬들이 있었다라는 현지 특파원의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뭐 BDD 선수가 아쉽게 솔로 키를 내어주는 경기는 한 경기 있긴 했었는데 네. 그와는 별개로 워낙 죽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번 8강에서부터 BDD가 롱지가 올라간다면 BDD를 죽일 수 있는 선수가 과연 몇이나 될까 이런 것들도 많은 팬분들이 기대하고 계시죠. 뭐 그 정도는 감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어떻게 지금 현재 단체 게임을 하는데 한 번도 안 갈 수가 있습니까? 네. 수치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BDD고 큐베이에 대한 삼성의 믿음 조용할 때나 시끄러울 때나 항상 들끓었었던 가운데 꾸준히 자신의 역할들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삼성은 근데 무너질 때 보면은 약간 서로 간에 섞이면서 무너지는 장면들이 종종 나왔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빈틈을 서로 메꿔주다 같이 휩쓸려가는 경향이 좀 강한데 네. 그럴 때 큐베가 탑에서 1-2를 승리하면 삼성 흐름 쪽으로 딱 넘어가거든요. 네. 좋게 말하면 큐베가 잘하는 건데 나쁘게 말하면 삼성이 너무 큐베에게 의존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기도 해서 오늘 결국엔 탑 매치가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이 가능할지가 사실 물음표를 뜨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상황에 있어서 뭐 강팀 5명의 선수가 속해 있는 삼성 강팀은 맞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을 때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큐베가 칸과의 경기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탑과의 배틀이 궁금하다는 거고 룰러도 완벽하게 지금 자각하지 못했거든요. 코어 장전과의 그 합을 통해서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풀라 교합을 승리해야 되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엄청 부담이 되겠죠. 코어 장전 선수도 이제 향로 메타에 완벽하게 적응한 것은 있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예전에 코어 장전이 보여줬던 그 딜포터 위주의 챔피언 포 이런 걸 보여줄 수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전만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있고 허무하게 끊기는 장면 또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코어 장전 선수도 오늘 룰러를 확실하게 보필해야 경기를 잡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만큼 지금 현재 프레이의 폼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사실 월드 챔피언십에서 사실상 첫 번째 경기 중요한 만큼 첫 번째 밴픽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즐기고 있는 이 선수 사이에서 과연 어떤 챔피언이 머릿속에 들어왔을지 지금 현재 100%의 뱀픽률을 자랑하는 챔피언은 둘입니다. 자르반 4세와 칼리스타 그 뒤를 세주아니와 잠나가 따르고 있는데 과연 그 사이에 이 선수는 어떤 생각을 했을지 뱀픽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양팀이 준비한 뱀픽 지금부터 살펴보죠. 역시 칼리스타가 밴 그리고 갈리오 역시 지금 현재 갈리오가 80%의 승리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네, 갈리오가 미드
솔직히 최근 미드는 영향력이 옛날 같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원딜 쪽을 보좌해주는 쪽으로 닮아졌다 보니까 달리고 승리를 잘 나온 편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케이틀린이 또 LPL 쪽에서 급부상하면서 월드 챔피언십에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오르기도 했었는데 네. 양팀이 케이틀린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을지도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그것을 수입해서 썼었던 다른 팀들도 만족감을 드러냈었거든요. 그렇죠. 초가스, 마오카이의 승률을 낮춘다라는 말씀하셨던 그 초가스인데 네. 일단 초가스 밴까지 일어났습니다. 롱주는 그냥 방향을 좀 편하게 잡은 것 같아요. 삼성이 들어붙지만은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이거는 가장 향후 서포트 중에 1티어라고 불리우는 두 챔피언을 양팀 모두가 밴을 해서 네. 그 다음에 라칸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겠죠. 라칸, 탈이 이런 챔피언들 그렇죠. 자야합니다. 프레이의 공격력을 더욱더 강하게 해줄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프레이의 자야. 이게 근데 사실 코어 장전은 라칸보다는 타릭이 좀 더 어울린 선수인데 그렇죠. 또 고릴라가 라칸을 잘 다루니까 뺏어오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말 그대로 뺏어온다는 느낌이 강하네요. 자야 라칸이 뭉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자, 서포스 먼저 라칸을 잡고 있는 가운데 역시 세주안이도 이번 롤드컵 상황에서 98%의 뱀핑률 하지만 44.4%의 승률을 가지고 있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엠비션에게 어울리는 카드죠. 어쨌든 네. 초반 파밍 구도만 잘 넘기게 된다면 오모그만 잘 뜬다면 세주안이 최고의 정글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걸 노리는 듯한 장면들이 상대편 팀들에게도 있었거든요. SK 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르반 같은 경우는 가져가면 칸 선수도 쓸 수 있고 커즈 선수도 자르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멀티 포지션으로서 부합할 수 있는 챔피언이고 뱀픽은 네. 롱주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오! 스래쉬! 스래쉬! 비향로? 한 번 떨렁 나왔었죠? 네. 그때 뭐 승리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사실 스래쉬 네. 덕분에 이긴 게임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래쉬 그러게요. 확실히 잔나를 자신들이 셀프 밴한 것도 최근 메타를 조금 더 깨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진짜 향로 없이 가나요? 삼성은 그럼 눕기만 하면 경기만 길게 가져가면 원딜 캐리 메타가 제대로 들어맞을 수 있거든요? 네, 이거 라칸을 쥐어주고 라칸 라인전이 안 좋으니까 바텀라인 우위를 점한 뒤 고릴라 중심의 로밍 난전을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자르반도 그러기 위해 피는 것 같고 그렇죠. 지금까지 딱 롱주의 조합을 봤을 때에는 난전 정말 강한 조합 가지고 왔습니다. 초반에 난전에 휘말렸었을 때 삼성 이게 단순히 비슷한 골드만 유지해도 잘 됐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반. 네. 마오카이의 티어도 올라갈 것 같고요. 그라가스를 밴했다라는 것은 충분히 자르바린 탑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뜻하는 거고 그렇죠. 자, 다일리아를 밴하면서 BDD를 견제하고 있는 삼성 갤럭시. 네, 템포가 좀 빨라 보이니까 밴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조합이 난전 조합이기 때문에 농주가 카사딘을 픽할 수 있어요. 아, 그 점도 생각을 좀 해야겠죠. 네. 마오카이까지. 네. 네. 카사딘이 스래쉬와 함께 하면 랜턴 덕분에 이동을 한 번 더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자르반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어쨌든 탱커 위주로 간다면 쉔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 말자, 말자. 한번 꺼내든 적이 있었죠. 네. 자, 다시 한번 미드 말자하를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한 삼성의 카드입니다. 그리고 카드를 넘깁니다. 탑은 아직까지 오픈. 네, 삼성은 그냥 방병만 두텁게 세우고 있네요. 네. 신드라 굉장히 흥미로워하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네. 신드라도 처음에 라인전 말자 상대로 굉장히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으니까 네. 양 팀의 색깔이 지금부터 드러나오는데요. 그렇죠. 네, 나옵니다. 네, 카사딘을 거두고 신드라 픽하는 건 초반 주도권 위함인 것 같고 그렇죠. 말자가 초반에 진짜 약하거든요. 네. 잭스! 그러니까 요게 정글 잭스도 어쨌든 LCK 내에서 나오긴 했었으니까 네. 네. 아이 중국 좋죠. 네. 이런 것만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무난한 걸로만 따지면 탑 잭스의 정글 자르반이 맞기는 하거든요. 캔은 최대한 라인전의 그 상성이 전체적으로 밀리는 구성이다 보니까 캐넨을 통해서 조금 더 탑에 편안하게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도 볼 수 있겠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선택이 어느 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있습니다만 일단 이 정도로 고정될 것을 가정하에 조금 더 비교해 볼까요? 저는 큐베의 어깨가 진짜 무거운 것 같아요. 이게 캐네니아 챔피언 항상 앞에 봐야 되는 챔피언이고 네. 귀가 간지러우면 아무것도 못할 챔피언이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바보가 되는 챔피언인데 지금 구도 보시면 말자가 초반에 밀리고 세주안도 초반에 밀려요. 심지어 서포트 스래시가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구도라 캐네니아 사실상 5대1의 느낌이거든요. 아. 근데 5대1을 앞서가야 됩니다. 이거 큐베에겐 진짜 힘든 짐이 지워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니까 픽한
삼성이겠죠. 자, 마지막 카드로 선택하면서 큐브에게 짐을 주어줬습니다만 자신감도 함께할 준비를 마치고 있는 삼성 갤럭시가 됐는데요. 네, 확실히 눕기만 하면 경기를 오래 끌 수만 있다면 케렌의 성장력도 그렇고 여러모로 조합상 삼성이 밀릴 건 없는데 역시나 문제는 초반부터 스노우볼을 빠르게 굴리는 저 롱주의 조합을 상대로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잭스, 자르반, 사세, 신드라, 자야, 쓰레쉬를 선택한 롱주 그리고 케넨과 세주안이 말자, 트리스타나, 라칸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롤드컵 들어와서 케넨과 잭스 사실상 많이 각광을 받는다 보기 어려웠었고 말자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 카드로 쓰레쉬까지 포함한다면 굉장히 다채로운 카드를 집어넣었던 롱주와 삼성이 됐습니다. 네, 그 카드를 보고 픽한 케넨이기 때문에 아 이건 큐베 선수가 진짜 슈퍼스타가 될지 이들을 무너질 둘 중에 하나일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몸값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큐베의 상황인데 케넨으로 그리고 롱주를 상대로 가능할지 그 첫 번째 경기가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양 팀이 준비한 8강의 첫 번째 경기 그 1세트만 나오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1세트만 나오겠습니다. 이곳은 광주 스포츠 센터입니다. 8강전 경기 롱주와 삼성의 경기를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넨과 잭스 구도가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반적으로 케넨이 1대1 라인전 정글러 빼놓고 하면 진짜 강한 챔피언이에요. 그걸 이득을 굴려서 상대를 계속 밀어넣어야 되는 픽이고 상대를 밀어넣지 못하고 정글 신경 쓰여서 5대5 파밍이 돼 5대5 파밍을 하게 되면은 네. 그래서 스플릿 구도 잭스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글쎄요, 그 앰비션이 초반에 그 성장세 위주의 구도를 잡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여러 번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큐베의 이 케넨이 과연 어떨지 보겠습니다. 지금 앰비션의 위치를 체크하고 있는 칸과 커즈입니다. 게다가 삼성이 16강에서 패배했을 때 패턴들을 보면 처음 상대 정글러가 자신들의 정글에 난입해서 시야 장악을 해주고 그 스노우볼을 고스란히 라이노 쪽 스펠을 빼는 용도로 썼어요. 네. 이제 그게 삼성이 불리해지는 1차적인 요인이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앰비션이 굉장히 신중하게 경기에 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거시는 이제 8강전을 맞이해서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손을 털면서 이 긴장을 좀 풀겠다라는 모습을 화면을 통해서 잠깐 보여주었는데요. 네. 와, 근데 이 케넨은 진짜 보면 볼수록 같은 파트너로서 대단하네요. 이런 상황에 케넨을 뽑다니. 케넨이 망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찍어놓지 못하면 케넨은 그냥 시간에 따라 상합니다. 그렇죠. 뭐 AD든 AP든 간에 일단 케넨은 한번 망하면 뭐 제이스만큼 답이 없다. 네. 라는 말들도 있어서. 근데 큐베 선수가 작년 롤드컵 시즌에도 케넨을 정말 인상적으로 선보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큐베의 케넨이라고 한다면 기대를 해봐야겠죠. 세팅을 제대로 이뤄졌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약간 의외의 픽 중에 하나가 나왔습니다. 케넨 마지막 픽. 자, 커즈가 올라갑니다. 일단은 동선에는 와드가 돼 있는 이제 모습. 이거 좋은 동선이에요. 갱킹을 네. 못해도 잭스가 이렇게 파밍을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 저게 말씀드린 것처럼 5대5 파밍만 되면 잭스가 무조건 이기는 구도거든요. 네. 그리고 역시나 말자하는 신드라에게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보니까 상대 정글을 무난하게 들어올 수 있는 게 커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나올 것 같아서 그렇죠. 케넨 픽이 위험하다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이거 엠비션 위험한데요. 이게 미드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정글 미드 싸움을 지금 똑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정글 미드 밀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큐베가 탑을 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탑도 문제고 정글도 문제고 미드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듀오도 위쪽으로 밀고 있고요. 네, 동선 네. 자체를 커즈가 영리하게 짠 것도 많고요. 삼성이 조별리그에서 패배했을 때 패턴들이 이와 비슷해요. 그래서 분명 큐베 선수가 집중적으로 견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케넨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 알고 픽한 건데 말자가 초반에 진짜 약해요. 공허충이 인형보다 못해서 그래서 아예 왕기형 챔피언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네. 처음에 크라운이 뭔가 나갈 수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BDD는 여유가 있을 때 상대 라인의 로밍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기량을 가진 선수이기도 하고 이렇게 맞죠? 많았어요. 네? 오, 비디 입장에서도 솔로킬이 나올 거라고 평타 한번 때려본 것 같은데 네. 간신히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순간이동으로 라인 복귀하면은 신드라 기환 강제하면서 라인 복귀가 되는 거라 크라운도 아주 나쁜 구도는 아니겠네요. 자, 얻어맞는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경기할 만한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근데 케넨이 첫 기환 전에 상대를 좀 많이 한 거 눌러놔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해요. 정글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다가 앰비션의 동선 또한 롱주 쪽에서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상황 봐서 바텀 쪽은 살을 줄 수도 있겠고요. 이래서 시야 장악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런 걸 롱주가 잘 해내고 있습니다. 자, 앰비션 역시 시야 장악에 대한 굉장히 중요도를 알고 있는 선수인데 지금 상황에서 두꺼비 앞에서 사냥 루트를 잡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바텀 쪽. 그래도 크라운이 죽지도 않았고 뭐 겁에 질려서 전멸을 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만하면 순간이동도 제때 잘 쓴 거고 들어가는 게 너무 아프게 들어갔죠. 네, 미니언들이 있음에도 그냥 와도 할 게 없는 기도. 이거 미드가 터졌는데요 이러면. 순간이동 없어요. 들어온 지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물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대로 말자가 처음부터 만화 소모량이 좀 큰 편에 속하기도 해서. 그렇죠. 이거 최악인 게 저 들고 있는 암흑의 인장이라는 아이템도 네. 부패 물약이 나오면은 저 물약 효율 증가 때문에 만화가 많이 차기도 하지만 지금은 부패 물약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만화에 전혀 도움을 안 주는 아이템이에요. 그렇습니다. 또 돌아갔거든요. 말자하. 그 말자하 신발 사왔는데 이런 양피지가 한참 늦게 나오고 네. 만약에 말자하가 다음 블루까지 못 먹으면은 미드 망하거든요. 네. 더군다나 정글도 자연스럽게 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 앰비션이 경험치 자체를 미드에서 먹고 있다고 하나 네. 자신의 정글 쪽 그리고 시야 전체적인 주도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이러면 캐넨이 또 괴로워지기 때문에 야 이건 처음에 예측했었던 삼성 입장에서는 가선 안 되는 초반 승정 상황을 다 맞이하고 있는 셈이 됐습니다. 아 지금 구도도 완전히 노출이 됐고 네. 탑 쪽에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가운데 커지가 도리어 도와주기 위해서 올라왔거든요. 이거 봐주는 이유 딱 하나예요. 파밍만 하면 된다. 올라갑니다. 잡으면 대박. 그냥 못 잡아도 귀찮게 네. 전멸을 파밍만 해주면 된다. 이게 커지는 그냥 길게 가는 거예요. 너 제스 때리지 마. 자 그래서 역행각을 보는 건데 이거 좀 뻔하죠. 아까 와드 지우면서 올라온 거 봐가지고 그렇습니다. 뻔합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경계를 하면서 버티고 있는 현재 칸입니다. 이건 캐넨이 속이 타는 구도예요. 네. 거기다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미드가 거의 터진 수준이라서 네. 신드라는 귀환하면 자연스레 아이템 갖출 수 있는 거고 네. 말자가 6렙 이후에 정글러가 와서 신드라를 잡을 수 있을 거란 보장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보니까 특성도 천둥군주라 AP 캐넨인 것 같은데 AP 캐넨이면 1대1 잭스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 세팅이라 삼성이 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예 이부자리는커녕 공간도 바라보기가 어려울 정도의 6렙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풀려라 리브로! 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빌드에게. 네. 아예 네. 그냥 말 그대로 웨이브 다 날리는 거고 네. 네! 완전 터졌어요. 지금 거기다가 쿼드는 들어와서 상대 블루 빼먹죠. 시야 장악 다 내놨죠. 그리고 양피지가 안 나온 말자가 블루를 못 먹으면 라인 못 밉니다. 맞습니다. 이거 뭐합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말자하. 이러면 스내쉬가 좀 좋은 의미로 백수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원래 스내쉬 올라가서 말자하 괴롭히려는 픽이었는데 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강한 듀오가 지금 여유 자금으로 남는다. 아, 지금 고릴라 건물주예요. 야 어디 움직일 필요가 없이 수급만 하고 다니면 됩니다. 네, 펜트하우스에 자리만 잡고 있으면 되니까. 네. 네. 발빠르 이동할 필요 없어요. 그 건물에 살고 있으니까 이건 이미 비디디가 강을 제대로 봤습니다. 이 체력을 와 풀피였는데 스킬 전부 다 적중시키고 다방 이후에 가는 척하다가 풀어내임을 쓴 거잖아요. 네. 와, 크라운이 반응을 해봤지만 전멸만 날렸어요. 이거 보니까 크라운도 이렇게 말린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이게 킬가 준다 싶은 것 같아요. 저런 경우 은근히 많습니다. 자신이 너무 심하게 말리게 되면 그런 상황이 많지가 않아서 그렇죠. 킬가가 잘못 볼 때가 있어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등장하게 되면서 현재 퍼스트 블러드 만들었던 롱주 지금 이번 롤드컵 내에서의 상황처럼 언제나처럼 앞서는 그림들을 그려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차이를 벌리지 않기 위해서 일단 큐베나 현재 생존에 있는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이 좀 필요한데 커즈가 다시 한번 미드 대기 중 전멸이 없는 말자하니까 패시브만 깎으면 한 번 더 더군다나 신드라가 말자 패시브 깨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자, 이쪽에서 상대의 시야를 바라봤습니다. 한 번 더! 아 대놓고 아, 패시브만 깎고 정글 안에 들어가고요. 야, 이거 나쁘대요! 자 데미지가 이거 나쁘대요! 데미지가 부족한데요. 저는 이것만으로도 어딘 이득이 상당한 것 같은데요. 양피지가 아직 안 나왔어요. 8분이 넘어가는데 양피지가 없으면 블루라도 먹든가 블루도 못 먹었고 네. 이미 커지가 농사 다 쳤거든요. 이러면 또 받아먹는 구도가 나와야 되고 자연스레 앰비션은 쫄쫄 굶을 수밖에 없고 이거 한번 찔러보는 건데 정화를 잘 쓰면 네. 도려형으로! 이게 정화 잘 쓰면 정화! 어디 썼죠? 네, 네. 데미지가 들어갔습니다. DDD한테 자 그리고 적군화의 방향이 좀 좋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네 이건 묘하게 또 이득을 받네요. 네. 네. 자 삼성이 돌려줬습니다. 뱅을 해도 사실 스펠이나 어떤 데미지 측면 때문에 안 죽을만 했는데
잡았습니다. 이건 약간 BDD 입장에서도 크라운을 상대로 압도하고 있으니까 보다 더 신을 낸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긴 하거든요. 네. 자, 정화를 좀 아꼈다가 나중에 쓰긴 했습니다만 이미 그 상황에서는 딜 일정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한번 다 쳤네요. 네, 맞습니다. 삼성. 그래도 역시나 말자가 말린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신드라는 죽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CS 차이 벌리고 경기를 리드해 나가고 있긴 하거든요. 탑도 네. 거의 5대5 파밍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몰아넣고 신나게 두들겨 제스가 파밍도 못하고 막 귀환 말려고 그러는 건데 네. 네. 파밍 편하게 했어요. 이 장면에서 황천의 소나기를 먼저 가동을 했었고요. 이때까지 아꼈고 파워 어그로가 원래 안 들어갔었는데 풀려난 힘을 쓰고 난 직후에 네. 신드라 쪽으로 어그로가 쏠리면서 잡아내긴 했습니다. 네. 약간 욕심이 났네요. 네. 자, 그만큼 이제 무리를 안 하는 BDD가 그 정도의 장면을 보여줬던 거죠. 지금 롱주의 기사가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이런 걸 노려야겠죠, 도리어. 그렇죠. 상대방이 좀 지나치게 과하다라고 느껴졌을 때 그런 실수 아닌 실수를 자신들에게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게 필요하죠. 네. 첫 번째 득점 포인트는 상대적으로 뭐 삼성이 낮겠습니다만 첫 번째 포탑에 대한 점유권은 롱주나 삼성이나 비슷하게 상당히 높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다. 67%의 장면. 아. 가 이랬어요. 네. 아, 당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심지어 네. 말자도 살려고 자 드디어 가져왔네요. 네. 궁합 어떻게 보는데 날카로운 소용돌이 일단은 2대 상황에서 얼렸습니다. 그런데 팀한테 살짝 애매한데요. 네. 팀한테로 앞으로 점프. 자, 캐넨이 한 번만 띄워주면 되는데 잡말이 없어요. 큐베가 잡말이 없어요. 큐베가 설마 카리 엠비션 쭉 엠비션 잡아냈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끌리기는 했네요. 네. 그 사이에 파인. 자, 탑 쪽에서 우리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갱킹을 들어갔습니다만 시간이 좀 끌리는 상황에서 첫 번째 포탑을 롱주가 사냥 중입니다. 그리고 그 포탑 롱주가 얻어냅니다. 자, 미드가 좀 멀쩡했으면 이런 플레이를 진작 보여줄 삼성이었는데 네. 늦게나마 나와서 다행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역시나 말자는 헤르메스 신발을 먼저 가는 바람에 네. 공급 먹을 타이밍도 못 잡고 만화 관리가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거의 없는 챔피언이죠. 네. 서 있기만 하는 당분간은. 근데 캐넨 입장에서도 제스와의 오랜 라인전은 되게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라. 네. 라인전 빨리 끝낸 건 좋겠네요. 자, 그 사이에 바텀 지역의 타워를 밀고 화염드래곤까지 잡은 채 진영 해체를 외쳤었던 농주였습니다. 자, 앰비션의 또 하나의 갱킹이 이번에도 성공리에 마무리되는 장면이었습니다만 쉽지 않았던 승부였습니다. 네. 네, 엘프 캐넨이 한번 쏟아붓고 나면은 딜이 되게 애매한 챔피언이라. 그렇죠. 약점이 조금 보였네요. 빠질 수밖에 없었고 칸 선수가 정말 잘해주긴 했네요. 데려갔으면 좋았겠지만 이거를 한 번 더 노려봅니다. 자, 대격병 있어요. 대격병 뒤쪽으로 잘 빠집니다. 네, 정말 두 개. 그렇죠. 신드라도 뺐으니까 2대1 교환이네요. 네. 그 사이 말자 살짝 파밍했고요. 그렇죠. 자, 룰러와 코장장의 선별을 뺀냈었던 그런 공격들 그리고 블루 쪽이 블루 쪽의 전경체를 계속 해주고 있는 롱주인데요. 말자가 만화가 없어서 네. 이 블루도 먹었고요. 네. 더군다나 미드 1차는 언제 밀려도 이상하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삼성 쪽에서 꽤나 골치 아플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탑을 먼저 미는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전력까지 편하게 먹혔으면 미드 그냥 바로 열리는 건데 네. 큐베가 주도권을 쥐었으니까 역시 그 해법 과정의 출발은 큐베인가라는 생각이 들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네. 삼성 팬분들도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긴 해요. 요즘 삼성 흐름이 정말 큐베 아니면 뭐가 없는 팀이 돼가고 있는 느낌이 강해서 네. 아, 네. 큐베 요즘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롱주가 보였던 칸의 위력과는 좀 다르죠. 그렇죠. 네, 다른 힘을 가지고 있는 롱주의 칸이라는 탑이 어떤 거에 대해서 지금 물론 레인지가 있고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큐베의 장면들에 더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도 말자가 CS 묵묵히 잘 따라오고 있고 저마 쓰레시잖아요. 캐넨이 들어왔을 때 후반 들어와서 뭐 탈진 같은 걸 걸을 수 있을 만한 챔피언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마의 힘이 떨어질 수 있기는 하거든요. 네. 프레이가 아주 딜을 살벌하게 됐네요. 자, 그리고 커즈가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블루 방향 뒤쪽 이동왕입니다. 커즈 시야를 완전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롱주. 자, 그리고 쓰레시까지 한번 얹혀져서 뒤쪽 돌고 있는 가운데 미드 지역 근처로 도입할 수 있을 만한 시야를 잘 확보하고 있는 롱주입니다. 네, 탑에서 1대1 부분에서 큐베가 굉장히 많이 앞서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타워를 먼저 밀었고 네. 굉장히 잘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향로가 없는 롱주의 조합을 캐넨이 궁극기 한 방으로 부술 수도 있겠다 싶네요.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죠. 쓰레쉬가 올라와서 유효
루밍을 좀 성공시키는 게 용주 입장에서 바라는 바일 텐데 네. 처음에 잘 풀리긴 했지만 어느 순간 고릴라가 활약을 해줘야 되는 시기가 오긴 했거든요. 자, 그 보험을 아직 안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 롱즈 초반의 시간 되었고 이제 그 가지고 원래 있었던 팀, 지레스에게 바랐던 팀의 고릴라 조금씩 조금씩 활동 범위 이렇게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네. 바텀 지역에 이 슈퍼를 먹은 그 지역 영역까지 잘 청소 중이었고요. 아주 깊게 위쪽으로 박혀 있는 롱즈입니다. 그 미드가 터진 거 치고는 아까 BDD의 데스 이후로 네. 스노볼이 빠르게 안 굴러가고 있어요. 네. 사실 SK 팀들이 BSK 팀들 상대로 했었을 때 역전을 만들 때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 네. 스노볼링을 억제하는 꽤 오랫동안의 그 시간. 삼성은 이런 비슷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오랫동안 많은 경험이 있을 때 이번 롤드컵에서도 말이죠. 그렇죠. 한 번 더 시드라 무게 있으니까 빙하 감옥도 뺐고 어쨌거나 삼성 입장에선 이 정도면 우리가 괜찮다. 버티면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조합이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만 하자. 많은 골이 오가고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어느 순간 안정감을 되찾기는 했어요. 3라인 좋으니까 한번 들어가 본 거죠? 네. 사정거리를 아주 재미있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롱주, 담대론 역시 화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숫자를 맞춰놓고 있죠. 이제 삼성. 미드 스노우볼이 멈췄습니다. 네. 눈에 띌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크라운인데 어느새 시선이 다른 쪽으로 돌아가자마자 조금씩 이제 배가 차고 있음을 느끼고 있죠? 네. 게다가 BDD 선수가 원래 무난하게 잘 풀리는 상황이었더라면 싱그라 같은 챔피언을 가지고도 다른 라인에 로밍 한 번 정도는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유가 있는 선수인데 네. 한 번 템포가 끊기면서 말자에게 조금씩 따라잡히는 그런 상황도 나오고 있는 거겠죠. 자, 이제 이 2점을 어쨌든 삼성 입장에서는 눕자라는 포커스 이야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초반에 자리도 못 잡았던 때에 비하면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할 만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딱 기준만큼 뒤쳐지고 있거든요. 그쵸? 그렇게 많이 뒤쳐지는 게 아니라 딱 지금까지 왔었던 평균만큼입니다. 이게 잭스가 주도권을 쥐고 탑을 확 흔들어준 타이밍까지는 어쨌든 큐베가 먼저 밀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네. 한타도 큐베가 좀 더 좋은 편이고 그 점을 이용해 눕는다면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레벨링도 탑과 정글 하나씩 앞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롱주는 스레시를 통해 난전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잭스 크는 시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잭스 시간 지나면 키네 이기는 거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네. 잭스에게 시간을 좀 할애해 주면서 네, 스노볼 멈추는 것도 생각해봐야겠네요. 이렇게 롱주가 상대 정글 쪽에 위치를 하는 것이 하나가 사용성 이거 네. 탑이 한다면 캐넬 훈련한 힘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이거 캐넬 오고 이제 끝낼 수 있나요? 앰비션이 막아버리는데요. 자 이거 캐로 봐야 돼요. 캐넬이 올라온 중인데 네. 지금 큐베가 세긴 엄청 세거든요. 네. 자 위쪽 올라오자마자 이제 퇴로로 뒤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자 큐베 엄청 세요 지금 큐베. 날카로운 손돌이 일단 하나 세고 나오면 끊을 수 있나요? 큐베. 그러다 큐베 여기서 마무리가 안 되면 이게 결국에 삼성이 손해를 좀 많이 보는데요. 그렇죠. 고장전도 위험해요. 고장전까지. 불량 공격. 아 더블 킬. 그래 완전 굴러. 굴러가 뒤에. 굴러가 뒤에 정리. 자 앞장 후. 이번에 칸과 룰러. 네, 어쨌든 룰러 선수가 백업을 잘 맞았기 때문에 그나마 더 피해볼 수 있는 손해만 볼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한 것 같기는 하고요. 네. 아 근데 이게 사실 이 타이밍에 탑킬에 합류하게 되면 캐넬이 훨씬 센 타이밍인데 네. 그 카드를 한번 날린 거라 용주가 이제는 날린 것 같은데요. 이게 오더가 처음에 앰비션이 끊기면서 삼성이 빠지는 그림이 나왔었고 네. 그 다음에 캐넬이 들어가면서 한번 싸워보자 라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그쵸. 손발이 완전히 맞진 않았습니다. 앰비션이 아마 내가 물릴게 캐넬 넘어와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네. 용주 퇴로가 캐넬이 오른쪽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었고 네. 캐넬이 좀 시간을 낭비했어요. 롱주의 선수들도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캐넨이 올라오기 전까지의 화려한 전투 이후 일단 좁은 골목에서 퇴로를 확보하는 상대편을 내밀면서 네. 확보하는 그런 장면까지. 아 이제 캐넨이 전멸도 빠진 타이밍이나 아까같이 화력을 내기는 어려운데요. 그렇죠. 뭐 신기라도 있고 밀리는 게 많아서 아 화력을 다시 한번 노립니다. 아 지금은 삼성이 뭔가 싸우기에는 락한 궁도 아직 없어요, 실패이고요. 네, 제스가 먹었네요. 네. 자 그래서 라카드라고 물었죠! 프레이를 통해서 프레이를! 아 큐베도 뒤쪽으로 빠져나가서 성공했었고요. 근데 이걸로 뭔가 아쉽죠? 그래도 의외의 소득을 삼성 쪽에서 많이 거두긴 했는데요. 네 근데 이게 화이메드론 하나가지고는 뭔가 아쉬울 것 같은데 화이메드론 준 거라서 네 두 개 찢었거든요. 네 프레이와 자동글로는 이게 어쨌든 시간이 지나가면 잭스가 주도권을 줄 거기 때문에 아 이거 한번 더? 네 시간이 왔을 때 이 기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탑 쪽
시합을 보고 있는 챔피언이 없다 보니까 그쪽으로도 인원 분배가 들어갈 필요는 있겠고 캐넨도 어쨌거나 후반 가면 밀리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사용 선고 뽑고 여기서 위쪽으로 일단 양쪽으로 나눠졌습니다만 포위 공격 상황에서 좀 탈출했었던 크라운이었고요. 삼성은 캐넨이 올 때까지 버틸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게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뒤탤 좀 와드가 멀찌감치 있기도 했었고 네. 농주가 처음부터 포커싱을 잘해놨었기 때문에 녹이고 시작하는 구조였었고요. 날카로운 소용돌이로 일단 위험에 처하자마자 커즈가 돌아가던 상황에서 일단은 귀환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랜턴으로 또 커즈를 살리는 날카로운 고릴라의 무빙 하지만 그 이후에 점프해서 다가왔었던 여기서 룰러의 움직임 이게 좋았죠. 네. 기회를 수도하시죠. 그래서 드래곤 뺏긴 거 치고 프레이아 잡은 거 보면은 전 약간 아쉬울 것 같아요 삼성. 네. 어쨌든 궁극기 유무가 삼성 쪽이 저는 더 밀리는 걸로 파악을 했었는데 네. 그래도 프레이를 끄는 것만으로도 미안을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심플한 거예요. 삼성은 뭉쳤을 때 이득을 봐야 되는 조합이고 저는 네. 뭉쳤을 때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돼. 뭉쳤을 때 싸움을 피해야 되는 조합이거든요. 근데 뭉쳤을 때 연달아 이득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어딘가서 많습니다. 농주의 이 이득 두 개의 화염 드래곤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은 일단 바론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뭉치고 거기 위에 큐베를 끼얹는 이런 과정들 마치 덮밥 같은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데는 네. 네. 먹긴 먹었는데 그 밥을 완전히 다 먹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장면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롱주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비항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브젝트 관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달릴만한 힘들을 화염용으로 보충할 수 있는 거겠죠. 네. 많은 팀들이 항로에 집중을 했었을 때 다른 길을 선택했었던 현재의 롱주.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역시 골드 차이를 크게 벌리지 않고 거의 뭐 동점으로 경기를 계속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시야가 계속 확보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사용 성공! 조심해야 되는데 골드길 물렸고요! 네, 일단 대격 경장은 잘 열긴 했거든요? 네, 여기 시야 꽤 괜찮아서 그리고 플레이를 한번 제거됐고 하지만 여기서 자르바를 끊었습니다. 커즈를 끊었습니다. 아, 더블 피시입니다! 네, 고릴라가 한번 이기는 한데 빠지는 야심이 좀 약하고요. 전부 계속 열어요! 암정 칸! 칸 앰비션을 결국이 끊었습니다. 확실하게 캐넨의 전멸궁이 성립이 안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네. 중간에 고릴라가 맥을 잘 끊어주기도 했었고요. 전멸 빠른 캐넨 이런 게 진짜 너무 약해서 네. 둘둘 나눠가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둡게 신바가 지금 뭉쳤을 때는 삼성이 뭔가 더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3명을 썼으니까 네. 안 좋죠. 네. 물론 향로는 삼성에게만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호장들을 물고 그 위에 덮쳤죠. 아, 그렇죠. 기가 막힌 들어가서 맞습니다. 자신있게 정도 치고는 뭔가 부족했습니다. 커즈를 여기 삼성에서는 물고 펼쳤습니다. 그리고 큐베가 들어왔었는데요. 큐베를 고릴라가 제대로 마크해서 아. 그렇죠. 아예 고릴라 없이 들어갔으면 프레이 또한 운전치만은 못했을 텐데 네. 살린 건 맞고요. 크라운은 완전 여기서 이탈했었고 자 큐베의 화력을 잘 컨트롤했던 고릴라 자신의 역할을 120% 해주고 있었던 미드 지역에서 전투 더군다나 미드 1차가 아직까지 삼성 쪽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네. 진작 깨졌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타워이기도 했었고 미드 CS도 많이 따라왔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삼성 입장에서는 괜찮아 우리 잘하고 있어 라는 말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거인 것 같아요. 잭스가 주도권을 쥐고 게임을 잭스의 게임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면은 삼성의 흐름은 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은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문제는 잭스가 주도권을 주면은 흔들려져 너무 많다는 건데 조합이 좀 무거운 조합이거든요. 네. 뭉쳐야 되는 조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뭉친 것에 대한 이득들 계속 생각하고 있는 삼성입니다. 전투는 영인이시도 좋고 전투 장면에 대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이번에도 고릴라 대기하고 있습니다. 미주에서 큐베가 보이는데 이렇게 잭스가 주도권을 주기 시작하면 힘들어지니까 네. 일단 큐베 합류를 한번 막고 다른 쪽에서 전투 분위기만 연출시키고 있습니다. 롱주 어쨌든 삼성 쪽도 한타를 열긴 열 때 큐베가 반드시 있어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흔들리는 것도 롱주 입장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기도 하고 왜냐면 어쨌든 잭스를 막기 위해서 인원이 그쪽에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큐베 역시 약간 힘에 부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보니까 저 운영이 흔들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큐베와 칸의 1대1이 경기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 같네요. 처음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양쪽 탑 솔로들 간에 굉장히 그 치열한 승부들 그게 경기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가 지금도 여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24분 현재 네. 잭스가 효과적으로 흔들게 되면 삼성이 합류를 못할 거니까 네. 크게 그 5대5 시너지가 안 날 것이고
자, 룰러와 앰비션이 미드방향으로 틀어서 이동합니다. 그 말자하도 아래쪽으로 약간 틀고 있는 가운데 큐베가 끊임없이 그 중간 지역 합류할 수 있을 만한 그 위치에 와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선수가 칸 선수이기 때문은 아니고 네. 뭐가 됐든 이 게임은 잭스의 게임인 것 같아요. 잭스가 주인공이 되느냐 아니냐 그 차이로 게임이 끝날 것 같은. 근데 문제는 그 잭스가 또 칸이라는 거. 네. 또 얼망 들었네요. 그렇죠. 확실하게 캔을 끝장내기 위해서. 더군다나 삼성 쪽에서도 제어와드를 꾸준히 다 구입을 해주면서 시야 장악으로 인해서 뭐 허무하게 끊기는 일만 없으면 확실하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캔은 스펠 다 돌아왔고요. 네. 네. 제어와드를 전 라인이 다 샀어요. 근데? 뒤늦은 기창 좋았어요. 저게 네. 빨리 쓰면 기창이 끊길 수 있는데. 네. 자, 화려한 등장이. 에 대한 여러 가지 장면들을 체크를 해봤었던 롱주였습니다. 네. 자, 더 들어오는 장면들까지는 허용하지 않은 채 자신의 라인까지 선수를 물르고 있는 롱주입니다. 저런 식의 이동을 강제하거나 이동하는 스킬은 늦게 쓰면 또 이기는 편이에요. 네. 허자 뒤쪽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뭉쳐보겠습니다. 삼성. 자, 할만 하겠다고 생각을 했나요? 미드 1차 쪽인데요. 삼성 턴이죠. 탈의 네. 자야가 보이고 있고 잭스가 바텀을 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또 잭스가 텔레포트 순간이동이 거의 힐쿨이라서 네. 쉽게 내려가서 라인을 정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크리스타나 송장도 잘된 편이라서 미드 1차 순식간에 깰 수 있거든요. 공호수도 있다 보니까 반대로 지금 못 밀게 되면 또 사이드라인 푸시를 당하기 때문에 네. 삼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나이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두드리던 삼성 선수들도 더 이상 위험하다고 판단하면서 병력들을 뺐습니다. 자, 나머지 숫자들은 비슷하게 맞춰가고 있는 양 팀의 모습들. 랜턴을 먼저 던져놓고 위치를 한번 체크를 하고 있는 보릴라 그리고 뒤쪽에 있는 커진. 이게 바텀 쪽에 내려가서 한 번쯤은 케넨이 잭스의 시선을 끌어줄 필요가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안 나오고 있네요. 지금 뭐가 이득을 주고 싶은 것 같은데 삼성이. 네. 네. 그러니까 바론적 시야 장악 자체는 삼성 쪽이 나쁘지 않게 잘 해놓기는 했거든요. 네, 방금 카메라 기관하다가 앰비션이 자르반 무는 타이밍에 쇼피언 캔슬했어요. 이거는 바텀 네, 구멍 열리거든요. 네, 잘 큰 잭스라서 타워 금방 때릴 수 있거든요. 네. 야, 지금 내려오는 사이에서 벌써 체력이 한 3분의 1 제외하고는 타워가 밀렸거든요. 타워 바텀적 2차. 이렇게 흔들리면 롱전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잭스의 힘을 누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얘기는 이미 롱주도 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시야를 꽉 잡고 본대 쪽에서 힘을 밀고 나서 이렇게 반대 쪽에서 그렇죠. 시야를 만들어갔어요. 잡았어요. 그렇죠. 정글러죠. 정글러가. 네. 정글러가 죽었죠. 이러면. 이러면 미드도 바로 압박을 넣었었는데요. 한 번 더 들어왔어요. 돌라 스래쉬는 고유의 탈출 스킬이. 네. 어쨌든 전면은 있어요. 없는데. 전투를 더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큐베도 넘어올 수 있거든요? 이러면 삼성이 이겼죠. 네. 큐베는 넘어오지도 않았고 미드 쪽 타워도 압박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삼성이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삼성 좋습니다. 이러면 지금까지는 약간 빡빡한 가운데 공점을 만들어놨다면 누울 수 있는 기반과 지금 바론 근처에서의 조금 더 화려한 힘을 볼 수 있는데요. 스래쉬 전면 빠졌고 근데 스래쉬가 네. 시야를 잡아야 되는데 자르반 스래쉬 둘 다 전면에 빠진 건 굉장히 공격이에요. 자, 이러면서 큐베가 밀 수 있습니다. 이득을 좀 얻고 있습니다. 네, 칸이 순간이동이 없어서 이거는 일단 깨지고 보겠는데요. 네, 본대가 물리느라 잭스 중심의 운영이 안 나왔고 그렇죠. 이렇게 흔들리는 쪽은 역으로 롱주네요. 자, 예상과 좀 다른 흐름들을 삼성이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롱주에게 압박감과 위협감을 좀 심어주고 있는 현재 삼성 갤럭시. 잭스 중심의 운영이 나오지 않으면은 삼성이 가지고 있는 한타력이 굉장히 좋은 조합이고 향로까지 끼고 있기 때문에 한타는 삼성 쪽으로 힘을 들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니시를 열 수 있는 상황도 삼성 쪽에서 보다 더 여유로운 편이기도 하고요. 네. 이거 롱주 위기가 온 것 같네요. 쓰레쉬가 좀 라인전 이후에 다소 애매하다라는 평가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고릴라니까 믿고 보는 거긴 한데 네. 상대적으로 라칸보다는 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챔피언이기는 하죠. 자, 반대편에 있었던 하지만 삼성은 룰러의 공격성을 더해서 안정감 있는 선수들의 힘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그렇게 밀린다고 보기가 어려울 만한 선수들이 점점 늘고 있거든요. 자신의 힘들을 모으고 있는 선수들이 잭스가 바텀 쪽으로 호출을 그러니까 백업을 가고 있지 못합니다. 라인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없는 게 언제든지 미드 1차가 밀려도 이상하지 않고 한 번 더 상대가 충전을 걸고 달려주면 돼요? 캐넨 안 들어온다 말았어요. 큐베는
자, 키스를 좀 뺐습니다. 만 전면 좀 하고 황철의 소량이 다시 한번 버텨. 잘 버텨요. 네, 잭스가 네. 잭스가 잘 버더라고요. 아, 잠깐만요. 좀 역으로 삼성. 야, 이거를 먼저 무심히 이렇게 됐네요. 아니, 한타력은 원래 삼성이 좋은 조합인데. 네. 큐베가 아예 들어가서 데미지를 넣을 생각 자체를 못했습니다. 분야가 없습니다. 네. 뒤도 위험해요. 그래도 보완되면은 네. 자 룰러 룰러 자 이번 고릴라 어떻게 되죠? 힘 룰러 트레이드 맞고 힘으로 앞더블킥 큐베. 아 이게 BDD가 앞전멸 타면서 훈련한 힘으로 정리를 하긴 했지만 확실히 좀 같이 죽어버린 게 네. 굉장히 클 수밖에 없었네요. 좀 향로가 있는데 그렇죠 향로인데요. 지속력 차이 날 수밖에 없죠. 자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포탄 밀었습니다. 미드 지역 1차. 아 삼성이 덩이를 좀 더 굴려나가는 시간대가 생겼습니다. 아 이게 좋아하네요. 잭스 순간이동 빠진 게 네. 엄청 크게 운영상에 구멍이 생기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장면 삼성이 어렵지만 자신이 보여줬던 그 단단한 운영까지 가는 길만 걷게 되면 어떤 힘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네. 거기다가 오히려 삼성 쪽에서는 순간이동 관리를 잘해주고 있다 보니까 오, 바로 치네요. 보다 더 주도권적인 측면에서 밀리지 않는다라는 거고 여기 몇 번 시도했었거든요, 골다가 시야 확보하기 위해서? 네. 아, 이거 자르반 스냅시 전면 얻는 것 때문에 아까 못 들어가서 시야 못 잡은 게 이렇게 또 굴러가네요. 아, 삼성이 반응을 잡습니다. 게다가 진짜 네. 바로 쪽에 얼마나 열을 올렸냐면 예전부터 제어와드를 뭐 100개씩 가지고 다니면서 꾸준히 시야 장악을 했었거든요. 네. 어, 여기였거든요. 중나라목으로 일단 가동했었던 MB설이 고릴라 굴었고요. 네. 후배가 중야가 없어서 좀 눈치를 많이 봤고요. 그렇죠. 프레이가 근데 약간의 딜로스가 생기면서 수배가 딜은 못 넣었지만 상대 원딜의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고 네. 이 다음 상황에서 DDD가 약간 무리를 좀 했죠. 오늘 DDD가 좀 흥분했나요? 거의 죽지 않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아마 이번 얼챔피언십 들어와서 가장 많이 죽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만큼 삼성의 반격 또한 매섭습니다. 진짜 아까 자르반 한 번 따르면 대박인 것 같아요. 순간이동 빼면서 자르반과 스매시 전면을 뺀 게 네. 여기까지 게임을 다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이 기세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선수들 분위기도 상당히 좋아졌고 초반에 어려움을 겪었었던 그 장면들은 이제 완전히 잊어버리고 31분 현재 상황에서 3천 골드를 앞서고 있는 삼성 글래스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크레이가 16강을 통과하면서 올라올 때 보면 고릴라가 향로 포커스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딜을 무자비하게 앞에서 꽂아넣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상대 딜러가 살짝만 물어도 저항이 비상 전멸 빠지는 건 일도 아니라서 그 프레이가 딜을 잘 넣던 프레이보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잭스가 어느 순간부터 잭스가 그 순간이 좀 빠진 다음부터 라인을 못 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용준은 종합상의 강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이드 쪽으로 허락받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잭스가 편안하게 가서 라인을 밀면서 캐넬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네. 언제 싸움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미드에 가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잭스가 계속해서 우리 눈앞에 한 화면에 들어오는 장면들 늘어났습니다. 이제 바텀 지역으로 이제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대선 되겠는데 세전의 앰비션 역시 칸을 맞이해서 바텀 지역으로 이동 중 남은 선수 밑에서 쭉 쏠려나가고 있습니다. 잭스의 아이템도 얼어붙은 방식 1대1을 바라보는 빌드이기 때문에 네. 이런 강요된 합류전 잭스가 바라고 있는 구도가 아니에요. 그 1대1 상황 좀 그릴 수 있을까요? 이제 빠져나오기 돌이 이제 큐베는 탑 쪽에서 파밍 중. 아 이거 향로 차이 때문에 금성 정도 차이가 날 텐데요. 그렇죠. 스레시가 네.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자르반은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죠. 아 이러면 삼성 쪽으로 많이 키울 수 있을 만한 시간이 됐습니다. 1분 남아 있는 바로 그 상황에서 그 차이를 조금씩 더 벌려놓고 있는 삼성. 오히려 잭스가 끌려다니는 구도가 나오고 있다 보니 일단 최대한 미드 2차 수성하면서 잭스가 탑 1차를 미는 좀 어쨌든 주도권을 빼앗아 오긴 해야 되거든요. 네, 보완하는 것 같은데 속도 차이가 이게 굴러 비슷하기 때문에 네 감당이 안 되거든요. 아, 그리고 큐베 풀리기 시작하니까 팀에게 얼마만큼 크림을 줄 수 있는지 한번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4각까지 됐습니다. 4각까지 여기서 잭스가 합류한다 해도 반전되는 거 없고요. 맞습니다. 네. 그냥 미드가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억제기 바로 머프로 돌아갔을 때 가장 좋은 이득 그 억제기까지 잡아낸 성함에서 안전한 뒤로 빠지는 삼성. 급에도 순간이동이 있다 보니까 탑 2차를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거고 칸도 안 되니까 빠질 수밖에 없죠. 진짜 10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은 아까 자르반스 전멸 빼고 순간이동 빼놓은 게 대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이제 삼성전으로 넘어간 지가 꽤 됐죠? 네, 가뜩이나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좋은 조합이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미드 1차가 밀리지 않은 삼성에 여러모로 용주의 맥이 좀 많이 끊겼습니다, 흐름들이. 1세트의 쓰레쉬의 선택, 그리고 약간 모험들 맥의 선택을 모험으로 받아쳤었던 삼성의 현재까지의 대답들. 아, 초반에는 좀 갸웃거릴 수 있을 만한 대답을 들었습니다만 중반부터 너무 많이 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삼성이 숫자를 많이 벌려놓고 있습니다. 네, 빌딩의 2대스가 좀 많이 뜯던 것 같아요. 2대에서 한번 죽은 것도 거기서 미드스톱도 먹기 시작했고 방금도 한번 죽은 걸로 바론이 넘어갔고요. 그렇죠. 사실 지금 30분 현재 평균을 한 3천 정도 벌려놓는 용주였는데 지금 돌이 3천 죽인다고 판단했을 때는 평소보다 6천 정도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BDT 선수가 되게 풍정심을 잘 유지하고 상황을 확실하게 읽을 수 있는데 고장을 불었어요. 네, 미아가 뭐 안 들어갔고요. 이리시가 이리시가 너무 많아요. 애매한데요. 네. 커녀 뒤쪽 빠졌고 황천의 소나기로 물렸습니다. 자, 칸이 좀 이용해보인데요. 칸이 좀 이용해보인데요. 칸이 한 번 더 대격변! 일단 크라운을 잡아주긴 했어요. 근데 이걸 불고 오! 뒷부름이! 야, 이거 잭스 어그로 플레이가 네. 결과적으로 다 만들었는데요. 4명을 잡아서 4명 1대 4! 네, 1대 1 구도만 만들어도 나쁘지 않다라고 봤는데 지금은 롱주가 바텀라인 잘 만들었고 맞습니다. 아, 뒷부름이 기가 막혔어요. 아예 잭스가 들어간 게 저는 거의 너무 위험하다고 봤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잭스를 잡는 상대 삼성의 모습을 플레이가 캐치했네요. 네, 궁이 다 빠진 상태라서 추가적으로 데미지가 들어갈 수 있을지 또한 의문이었었는데 아, 플레이가 또 깨가지 딜을 엄청 잘 넣었습니다. 자, 여기서 물린 게 꼬장점 보자마자 여기 덮쳤고요. 네. 아니 한판 잭스가 지금 캐는 이상한 존재감을 캐는 오히려 적구화할 때 아무것도 못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칸 쳐다보면 상당히 뭉치거든요. 네. 여기서? 칸 잡아라, 칸 잡아라 뭉치는데 자, 대격변으로 넣어주고 그리고 깃털 뿌린 다음 뒷부름을 깔끔하게 뒷부름이가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 진짜 칸 어그로 잡아줬어요. 네. 아, 칸의 힘이 다시 한번 느껴지네요. 탑의 힘, 버틸 수 있는 그 힘들 네.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롱주의 힘이었습니다. 이러면서 돌려받았습니다, 롱주가. 아, 진짜 롱주도 와, 엄청 저력이 있기는 하네요. 그냥 무난하게 싸웠을 때는 웬만하면 밀리지 않을 만한 게 이니시를 넣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라칸, 뭐 케넨, 말자 너무 많다 보니까 롱주 입장에서 들어가다 말겠거니라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자신의 미드 1차도 내줬습니다. 아, 삼성의 전투가 이제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골목에서 기타 잘못 봤다가 자르반과 더불어서 한번 쌓여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그 상황이 5대5로 다시 정리가 되니까 체스가 다시 라인을 밀죠. 네, 그 연속 콤비네이션으로 스킬을 집어넣었을 때 적어도 이제 칸이 한번 버텨줘야 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만 나쁘지 않은데요, 상황들이 전투를 펼칠 때 버티는 거 이상의 갑을 만들어준 거라 이거는 그렇죠. 비향구 네. 아, 향구를 이기는 상황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일단 전멸은 있습니다, 캐넨 약간 멀어요. 네, 약간 캐넨 적중화에 때문에 뭘 못하고 정리를 하는 타라 큐베의 화력을 보긴 봐야겠죠. 네. 큐베가 풀 디스템이기 때문에 지금은 엄청 세거든요. 기다려 한번 슬쩍 뿌려놓으면 상대편에 움직임 한번 제어를 해봤습니다, 롱주. 어쨌든 전멸은 충분히 삼성 쪽에서 강제 이니시를 넣을 수 있는 상황이라 네. 롱주도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되겠고 앰비션을 위쪽으로 빠져나가는 거 칸이 한번 슬쩍 한번 건드려줬습니다. 그래서 잭스의 공백이 생기자마자 큐베가 정리 그 사이에 바로 순간이동 없어요. 네! 지금 앰비션 뒤쪽 대기 그래서 한번 열어보는 것 같거든요. 네. 순간이동이 없으니까 캐넨 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영으로 물어요. 자, 말자 불기구로 전멸받았고 아까 무슨 것죠? 네. 한번 투어장에 들어왔는데요. 여기니시하고 정리를 할 수 있는 사이즈 눌러 눌러 그리고 추가적으로 칸까지 위험해요. 아, 칸까지 끌어줍니다. 이거 바른 각이네요. 네, 순간적으로 5대4 각이라서 용주가 한번 때려본 것 같은데 확실히 받아칠 수 있는 스킬들이 많이 있는 쪽도 삼성이었어요. 삼성 아 달라요. 이거 스펠 체크가 확실히 안 된 것 같아요. 크라운의 무능 판단이 스펠 체크가 확실히 안 된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크라운 선수가 뭐 최근에 좀 안 좋은 좀 아쉬운 장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히 지금 역할 초반 빼고는 지금 자신이 성장해서 다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원래 이런 식의 한타가 삼성 쪽에서 원했던 그림인데 앞선 교전을 롱주가 정말 비상식적으로 잘하긴 했었고 그렇죠. 아, 이제부터 불러오는 저 바론 버프를 어떤 식으로 막느냐 이제 쉬워 보이질 않거든요. 빨려 그런 게 너무 컸어요. 퍼즈가
크라운 쪽으로 빨려 들어간 게 네. 굉장히 치명적이었습니다. 네. 자, 여기서 큐베가도 내려옵니다. 탑 쪽. 자, 이제 수비에 나서야 됩니다. 아직까지 칸이 등장하기까지 10여 초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앞라인이 부실하죠, 칸 없으면. 네. 그렇죠. 마이크. 어쨌든 버스를 줘야 되는 그런 전투였거든요. 정말 빠져서 이제 변수가 없어요. 마이가 빼도 아플 수밖에 없고 사쿠라에 가 들어갈 상황도 안 나오고 들어갔는데 가도 그렇죠. 스테이를 못 보면은 그냥 밀리는 거거든요. 이걸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걸로 못 잡잖아요. 밀렸습니다. 자 결국 억제기 탑 쪽도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드저 억제기가 재생성은 됐습니다만 경기를 좀 길게 보고 있는 현재 삼성의 상황에서는 뭐 여유 있는 그 다음 장면까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리가 약간 부르는 듯한 장면이었는데요. 케넨 네. 보고 여기서 크라운 쪽으로 너무 빨려 들어갔어요. SG 다 빠져가지고 크라운 쪽으로 진영 자체도 굉장히 안 좋았고 맞습니다. 그리고 라칸의 기가 막히게 등장과 함께 아래쪽에서 말자가 상대편을 묶어 뜯었고요. 칸을 큐베는 전장에 합류하지 않았음에도 이런 식의 대승을 거뒀다는 거 그만큼 조합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최상의 결과를 얻어낸 거겠죠. 자 삼성이 이제 40분대를 맞았습니다. 그 격차를 7천까지 벌려놨습니다. 거기에 향로 차이까지 네. 네. 향로 차이를 제일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잭스가 아까는 어그로성 플레이로 한타에 큰 기여를 했지만 사실 정상적인 한타라면은 향로 못 뚫었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말잘 부는 것 같은데 네. 공격입니다. 내려왔을 때 일단 커즈가 빙하가 보기 걸렸고요. 자, 근데 앰비션이 충분히 어그로 받았고요. 네. 네. 많이 뺐죠. 야, 이러면서 궁극기까지 뺐죠. 네, 빙하기 뺐으면 큐베가 좀 안전해지는 거고요. 그렇죠. 자, 이러면 약간 뒤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큐베 아직 전멸 남아있습니다. 자, 칸이 옆을 노리고요. 칸이 옆을 노립니다. 하지만 옆으로 들어가기는 좀 무리라고 판단. 들어가서 상대 딜러지를 녹일 수 있는 화력이 나오냐인데 그것도 아니고요, 지금 당장은. 향로가 있다 보니까 아, 방금도 고릴라 선수의 사용 선고가 안 들어갔고 이것도 석궁화에만 쳤고 참을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치고 있거든요. 석궁화에 빠졌으면 사실 룰러가 조심해야 될 스킬이 없어요. 네. 자 그래서 미드지어 억제기 다시 한번 내줍니다. 그래서 룰러가 지속적으로 앞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자신감도 있고 네. 네. 스펠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이러면 뭐 삼성 입장에서 돌려서 남은 시간 40초를 쓰겠죠. 잭스가 라인업을 못 주면은 윤주는 가지고 있는 강점이 딱히 없거든요. 네. 원래 그걸 위한 조합이었는데 그래서 초반을 중량이 풀어나갔습니다. 활약 등장을 쳐서 왔어요. 와 그럼 깔끔하게 커지가 들어가긴 했는데 대격권으로 라인이 좋으니까 삼성을 네, 오히려 커지가 높겠는데요. 와. 아 커지가 들어가자 그대로 녹았습니다. 호응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안 됐고요. 라인이 안 좋아요 롱주는. 그리고 억제기 네 민족 정돈을 해야 되는데요. 네 사목제기. 그 사목제기에 지금 당장 5대 4구도 정리한 시간을 보내 마무리가 안 됐어요. 네 회복까지 써주면서 막았네요. 점령까지 쓴 건데 네 끊었어도 이 다음 장면에 대해서는 뭐 여러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끊지도 못했습니다. 정글이 없다 보니까 이 장로를 가져가는 것도 눈두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이거는 거의 넘어왔는데요. 삼성 입장에서 이제 침착한 마무리만 생각하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용준은 원래 잭스가 라인을 흔들고 신드라가 미드를 꽉 잡으면서 스레쉬와 자르반이 하나씩 끊어먹는 구도가 나왔어야 했는데 네. 네. 그 구도가 안 나왔고 결국 한타가 강제가 되면서 삼성이 주동권을 많이 잡았고 여기까지 왔네요. 자 여기서도 일단 사연성과 들어가지 않았고 대신 커즈가 화련 등장을 추격하면서 안쪽으로 물었거든요. 여기도 삼성 무리 보세요. 우리 라인 좋은데 안 싸워줄 거야. 근데 급한 농준은 싸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커즈가 들어갔는데 뒤에서 때려줄 수 있는 아군 챔피언들도 없었고. 네. 자르반이 죽는 전형적인 시나리오죠. 네. 자르반 발사. 네. 자 이제 장로입니다. 이제 장로 타이밍에 미드방에서 웨이브와 더불어서 한번 압박할 준비합니다. 이미 억제기 다 날아갔고요. 아 정면 대놓고 한타면은 조합 강점 차이가 너무 심한데요 이건. 그렇죠. 일단 스레쉬랑 잭스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스레쉬가 크리스타나를 끌어도 적군 아이까지 넣었는데 저게 마무리까지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헤드메스도 있고. 아 이게 단독으로 버티는데 앰비션도 이제 충분히 버틸 만큼 성장을 잘했기 때문에 그냥 칸과 1대1 해줍니다. 탑 웨이브도 진짜 크거든요. 아 이거 웨이브 정리하는데 스킬 빠지면은 한타 안 되거든요. 네. 그거 안 하자니 너무 아니었고요. 아, 다 맞춰! 하나 둘 타워 정리해주고요. 미션 엄청 커서 지금
레이션! 어그로 충분히 끌어주고 그 사이에 싸인 미니언들 보세요. 자, 이 사이에 이거를 건드리면 쌍둥이 미니언 정리 안 됩니다. 아, 쌍둥이 다 깨놓을 때 봉진 넥서스만 남았습니다. 넥서스만 놀라 토키 들어왔죠! 벨트까지 큐베 그리고 커즌도 쓰다 더블킥 판도 마무리 그래서 플레이까지 다 정리하면서 에이스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넥서스는 여유있게 파괴시킬 수 있는 시간 결국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삼성 갤럭시 와 오늘 대부분의 예측들은 롱주가 삼성 상대로 밀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압도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었는데 막상 경기에 들어가 보니까 삼성이 정말 이를 갈고 도끼를 품고 나왔네요. 진짜 묘하네요. 이거 과용인가요? 아 진짜 묘하네요. 미드가 터진 게임이었는데 그렇죠. 그 앞전면 한 번 때문에 스노블이 멈췄고 4대만 한 번 끊어낸 게 여기까지 스노블을 굴려낸 삼성다운 중반 힘이 돋보이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반면에 지금 롱주는 아 굉장히 초반에 선택부터 여러 가지 장면에 있어서 굉장히 자신감 있는 그런 선택을 좀 보여줬었는데 몇몇 장면들까지는 그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만 아 이게 삼성의 저력인지 중후반으로 넘어가는 순간 삼성은 어떻게 보면 평균치 같은 똑같은 경기를 해냈습니다. 네 무엇보다 비향로 서폿을 선택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향로를 깨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준 건데 그게 네. 실패로 돌아간 거잖아요. 네. 더군다나 칸의 잭스도 상대방의 2차 타워를 아예 깨지도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휘둘리다가 끝난 경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경기 챔피언 선택 뱀픽은 그래도 롱주가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펼쳤다고 느낌이 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잖아요. 저는 롱주가 뱀픽을 잘했다고 느껴지는 게 네. 탑길의 반반 파밍은 롱주가 좋은 편이고 미드 주도권 신다라가 쥐고 자르반 스레치 흔들면 되는 굉장히 좋은 구도였는데 그 주도권을 쥐고 한 번 놓친 게 스노볼 좀 많이 굴러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경기 예상과 달랐습니다. 삼성 갤럭시 저력이 나왔습니다. 1대0으로 삼성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세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양 팀이 준비한 2세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